왜? 아니, 왜 도로 들어와요? 먼저 점심 먹고 오라니까. 아,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. 실장님 먼저 다녀오세요. 혹시 식당 들어가서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어해요? 아, 네, 조금요. 아, 진작 말하지. 같이 나가서 먹어요. 사무실 문 잠그고 나가면 되니까. 아, 아니요, 저는 좀 나중에. 아이, 그래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세무 상담하러 오셨습니까? 아, 아니요, 저는 저기 건너편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인데요. 아, 그러시구나. 제가 몇 번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? 아, 뭐 저한테. 근데 여기 직원이. 아, 예.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.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요. 실장님, 저 그냥 먼저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. 어? 배 별로 안 고프다 그랬잖아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네. 아, 잠시만요. 아니, 지금 저기... 같은 층에 계신 분들한테 작은 수건 하나 준비했습니다. 아니요, 수건 무슨... 얘... 아니, 챙겨가세요. 아니, 괜찮은데... 아니, 몇 개 더 드릴까요? 몇 분이나 계세요? 아니요, 예, 괜찮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와, 이쁘다. 네, 무슨 일이에요? 아빠가요? 알았어요. 그럼 아빠 귀에 대주세요. 아빠, 나 지금 백화점 나왔어요. 다음 주말에 기쁨이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. 집에 와서 잘 거니까 잠옷도 사고 이불도 사고 그래야지. 아빠도 얼마 안 있으면 기쁨이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. 알았죠?